자, 이게 스탠드 에어컨인데 지금 현재는 실외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외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에어컨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전기가 차단기가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220V 신호선이 4번 5번 6번 1번이 전원선이고 3번은 접지선 신호선은 4번 5번 6번 신호선은 4번 5번 6번입니다. 이것은 저압이고 저압 서비스 밸브 고압 서비스 밸브 육각 벤치로 각각 시계 방향으로 꼭 돌려줍니다. 가스를 차단시켜줘. 네. 배관 연결되어 있는 에어컨을 이렇게 배관을 분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테프스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테스트하기를 컨덴서 위치에다 놓고 테프스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테스트하기에서 이 두 단자를 쇼트를 시키면은
OL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띄었을 경우에는 제로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컨벤셔가 10마이크로짜리인데, 10마이크로짜리는 요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요것은 고장난 겁니다. 요것은 정상적인 것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단자를 대면은 OL이라고 나왔다가 10, 예. 네. 네, 10이 나옵니다. 이거 정상적인 거고, 요거는 고장난 건데, 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45에 6. 쿤몬과 HERM은 45가 나와야 되고, 쿤몬과 펜은 6이 나오면 맞습니다. 쿤몬과 HERM을 찍으니까 처음에 OL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45에 가까운 44.8.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쿤몬과 10을 찍었을 때 역시 처음에는 5L이 나왔다가 6, 네, 6 마이크로 페랏, 네, 6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컨덴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컨덴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 단자에서 노란 선은 펜으로 가는 거고, 하얀색이 콧몬 단자. 콧몬 단자, 공통 단자입니다. 2GERM 두 선이네요. HERM. 네. 이 H는 이거는 이거 컴프로 가는 단자인데, 컴프 사용하는 용량은 35 마이크로 페럿, 펜이 사용하는 용량은 6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6 슬러시 35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콧몬 단자, 그 다음에 이것은 펜으로 가는 단자, 그 다음은 이것은 콤프로 가는 단자입니다. HERM. 펜은 펜이라고 써 있고요, 콤모는 C라고 써 있습니다. 컨덴서가 용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죠. 테스트하기에 스위치를
예, 컨덴서에다가 놓고 콤몬 단자하고 콤프 단자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콤몬 단자하고 콤프 단자는 예, 이게 용량이 예, 35니까 예, 35가 나와야 됩니다. 네, 33.93. 네, 이 정도면은 뭐 34니까 거의 35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팬은 네, 6이 나와야 됩니다. 팬은 네, 콤몬과 팬 단자를 네, 이렇게 찍었을 때 네. 예, 6.04 나오네요. 컨덴서를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다른 정상적인 컨덴서로 교체를 해야 되고 예,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컨덴서라면은 그냥 그것을 원위치 시키면 되겠습니다.